오늘은 한식에 쓰기 좋은 조개 통조림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아쉽게도 미국은 내륙에 시골로 갈수록 생물 조개는커녕 냉동 조개조차 보기 힘든 곳이 많죠. 그런 곳에 계시는 분들이 아쉬운 대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해산물이 다양한 지역에서도 조개살이 필요한 요리에 언제든지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통조림들은 제법 다양한데요. 이것들은 조개의 손질 형태와 보존액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맛은 클램 차우더라고 하는 감자와 조개가 들은 크림 스프가 있죠. 거기에 들어있는 조개 맛에 가깝습니다. 통조림 특유의 맛 때문에 조개 같으면서도 뭔가 조개 같지 않은 식감이 납니다. 생물 골뱅이와 통조림 골뱅이의 맛이 다른 것처럼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탱탱하고 쫄깃하면서 신선한 바다향 가득한 맛을 기대하시면 실망이 크실 겁니다. 해산물 특유의 비릿함도 있는 편이라서 해산물 비릿함에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드시기 힘드실 거고요. 적당한 비릿함에 익숙한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된장찌개나 순두부찌개, 칼국수, 조개무침 등 조개가 들어가는 요리에 무척 유용하게 쓸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종류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통조림들인데요. 홀클램은 조개가 통째로 들어있는 거고요. 크기는 보시다시피 바지락만 합니다. 찹드 클램은 조개를 카레에 넣을 야채처럼 적당한 크기로 다져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민스된 것은 그보다도 더 작게 형체를 알 수 없게 갈다시피 다져놓은 것을 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죽처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내부를 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보존액은 일반 보존액과 조개 육수가 있는데요. 조개 육수는 인공적인 맛이 강해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입에만 맞으시다면 이 조개 육수만 따로 팔기도 하니까 건더기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걸 사용하시는 것도 좋으실 거예요. 특히 껍질이 없는 냉동 조개살은 육수가 별로 안 나오니까 함께 쓰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개캔에는 꼭 알아두셔야 할 아주 치명적인 큰 단점이 있는데요. 모래가 씹힐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건 캔마다 달라서 먹어봐야만 알 수 있어요. 어떤 건 모래가 씹혀서 도저히 못 먹겠고 어떤 건 전혀 씹히지 않습니다. 육안으로도 확인하고 제거하기도 쉽지 않아서 보이면 최대한 제거하고 그래도 모래가 씹힌다면 물에 담갔다 뺐다 하면서 최대한 모래를 빼거나 아예 체에 걸러서 육수만 쓰시는 게 낫습니다. 저는 10개를 사면 이 중 4개는 모래가 있는데 어떤 분은 30개를 샀는데도 30개 다 한 번도 모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복불복이라서 운에 맡기셔야 합니다. 판매처는요, 월마트, 타겟, 심지어 아마존까지 미국 대부분의 마트에 다양하게 있고요. 종류는 제한적이지만 코스트코나 샘스에도 있습니다.